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TV에서는 하루 한 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6월 7일 일요일이 되겠네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여주시 강천면에 있는 공장 물건이 되겠습니다. 공장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공장 물건, 오늘 추천해 드리는 공장 물건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19 타경의 8837호가 되겠습니다. 7월 1일 여주 지원에서 경매가 있겠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간매리 390-2번지회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 공장 물건의 토지 면적은 2332평입니다. 7710제곱미터가 되겠고요. 건물 면적은 357평 정도가 됩니다. 1181.6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5억 2,113만 7,120원이 감정가격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물건은 두 번 유찰되어서 최저 가격은 감정가격의 49%가 되겠습니다. 절반 이하의 가격이죠. 그래서 7억 4,535만 7,000원이 현재 최저 가격이 되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면요. 말소기준 권리는 농협의 근저당이 되겠습니다. 2018년 10월 30일이 되겠죠. 경매 신청은 농협에서 중복병합이니까 뭐 여러 군데서 두 군데에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청구금액은 그 중에 먼저 신청한 곳이 있었는데요. 2억 9천만 원 또 농협에서도 또 있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전매자는 현재 미상입니다. 제가 여러가지 법적인 권리 분석을 해봤는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이제 공장 용지고 또 특이한 것은요 한 필지는 종교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지구구역은 가축사육 제한구요. 자연보존권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6만 7,600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조건을 살펴보면요, 일괄매각이고요. 지상소재 석축 및 기타 경계수목은 토지가액에 당연하게 포함하여 매각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이곳이 이제 여주 시내가 되겠고요. 남한강이 되겠죠? 남한강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이 이제 강천보호가 되겠고요. 이곳이 이제 강천면 소재지가 되는데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은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위치한 물건이다. 여기 2호대교 42번 국도라서 쭉 가다 보면 그 국도에서 이렇게 멀지 많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로 쭉 가면 바로 여기가 이제 원주죠. 원주의 문막이 되겠습니다. 문막이 되겠고요. 여주가 되겠고, 여주하고 문막하고 약 한 중간쯤 되지 않나 이 정도 됩니다. 바로 옆에는 이제 썬밸리 골프장이 있죠. 썬밸리 CC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42번 국도고요. 앞쪽으로는 여주 온천이 있네요. 그죠? 여주 온천이 있고, 현재 있는 요 건물 두 개가 지금 오늘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요 도로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네, 로드뷰가 있으니까, 근데 요 안쪽까지는 보이지 않겠네요. 그죠?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도로를 통해서 곧바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네, 요 안쪽에 있는 요 물건이 되겠네요. 네, 현재 들어가는 도로는 이곳은 이제 다른 곳이고요. 다른 곳이고, 들어간 출입구가 이쪽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요 안쪽에 있는 물건이다.
이 물건이 되겠죠. 도로는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네, 그리고 주변에 이제 도로 상황은 이런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2차선 도로가 아주 잘 되어 있죠. 도로는 강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도로가 도로를 통해서 도로와 거의 뭐 접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이 공장이죠. 공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곳은 이제 기도원으로 되어 있네요. 정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기도원 이 두 개가 다 지금 현재 경매가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현재는 사진상으로는 공실로 보여지는데요. 그죠? 네, 이것은 기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이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모두 다 낙찰 받으시는 겁니다. 이번 응찰하셔서 낙찰 받으시면요. 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조금 시간이 되어 보이기도 하죠. 네, 그것은 현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장 아주 깔끔합니다. 깔끔하죠? 네, 기도원이 되겠죠? 네, 이런 토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 면적도 꽤 크죠? 네, 진입로가 되겠네요. 네, 이런 이동식 화장실은 낙찰에, 이번 물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찰자의 것이 아닙니다. 네, 들어가는 이제 진입도로가 되겠죠. 진입도. 방금 전 로드뷰에서 보셨죠. 네, 이런 토지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토지들도 꽤 넓죠. 2000평이 넘으니까요. 그죠? 네, 이렇게 기도원이 되겠고 종교시설이 되겠습니다. 네, 공장 내부가 되겠죠. 공장 내부는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공장 뭐 어떤 것이든지 거의 대부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고 용도도 괜찮고요. 이것은 이제 기도원 시설이 되겠죠. 네, 이렇게 두 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개동으로. 두 개동이고 두 개 필지죠. 그죠? 일부 잡종지 상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강천 초등학교 옆쪽에 있습니다. 좀 가면 이제 여주온천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에 있는 공장 물건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제조업을 하고 계신데 공장을 원하시는 분들, 찾으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또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 임장 철저히 하셔서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휴일인데요. 여러분들에게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에 있는 공장 물건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내일은 더욱더 좋은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